고통과 상처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? 그렇습니다. 우리 역시 군대에서 사랑하는 아들을, 남편을, 오빠들, 형제들 잃기 전까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줄 몰랐습니다. 국가가 시키는 대로 아들을 낳아 잘 키우고 가르쳐 이 나라의 군인을 보냈습니다. 그런데 군대 보낼 때는 저국의 아들이라 하더니 영문도 알 수 없이 죽은 후에는 미안한 말은 고사하고 못난 내 자식이라며 외면하는 것입니다. 높은 누군가의 눈에는 수십만 명의 군인 중 보잘것없는 한 명일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와 그들의 형제에게는 또 하나의 하늘이었고 유일한 땅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런 하늘을 잃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. 이대로는 죽을 수도 없어 억지로 살아온 탓은 찢어지는 세월이었습니다. 우리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합니까?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? 이 나라가 하라는 대로 했고 군복무를 기피하는 현 세대 세태에서 원하는 대로 아들을 입대시켰습니다. 그런데 이 나라 높은 분들도 당신 아들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위로해주는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. 국회의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호소합니다. 살펴보지도 못했고 죽어간 우리 아들들의 명예를 제법 지켜주십시오. 자식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군 사망사고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. 이것이 결국은 또 다른 내일의 피해자를 돕는 일이 될 것입니다. 국회의원님,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, 우리들의 이 호소를 눈물로부터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해줄 것을 한 목소리로 호소합니다. 고맙습니다.
Thank you.